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3억대 굉장히 좀 괜찮은 매물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. 단지 같은 경우는 증동리에서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. 좀 쭉 들어오고요. 단지 내에서도 주택은 이제 거의 최상단에 입지를 해 있고 주변은 산속 이렇게 임야를 개발한 지형이라 약간 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. 주변은 완전히 숲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주변에 다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좀 쾌적한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변에 오시다 보면 단지 초입에는 한옥 마을도 있고,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좀 활용하고 있는 세대들도 좀 있고요. 굉장히 좀 전원생활 하시기에 좋으실 겁니다.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긴 합니다. 그리고 금액도 3억대니까 큰 부담 없이 접근하시기 좋으실 거예요. 네, 세컨하우스로 특히 좀 필요하신 분들은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도로인데, 아무래도 그 임야를 개발한 단지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올라오시는 길 약간의 경사는 있고요.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주택들이 이미 다 들어서 있습니다. 들어서 있어서 보통 자기 집 마당은 다 제설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지내시는데 전혀 문제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리고 단지 내 도로폭도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쭉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주인공 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주차할 수 있게끔 두 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주차 박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그죠? 이쪽에 좌측에 주차 박스, 그리고 주차 박스 안쪽에는 이제 세탁실로 해서 통행할 수 있게끔 터닝도 이렇게 문 빠져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주차장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, 자, 현관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, 우측에는 또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주택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방부목 데크가 이렇게 좀 굉장히 널따라하게, 보시면, 굉장히 널따라하게 좀 시공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마당 잔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, 관리하시기,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되어 있고, 앞에도 조그만 이제 세컨하우스 농막 같은 게 하나 있는데, 전혀 가리지 않죠. 풍광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. 시원시원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 또 이렇게 바베큐장 만들어 놓으셨고, 야외 테이블 거실로 통할 수 있는 거실 창으로 해가지고 바베큐장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마당이 넓진 않죠. 솔직히 말씀드리면.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, 저기 뒤에 데크 공간 여기도 또 있습니다. 여기는 창고 하나 갖다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조립식 창고. 주택의 뒷부분은 제초면도 다 깔아 놓으셔가지고 풀 좀 이렇게 자라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, 풀 좀 깎으셔야 되겠네요. 그죠? 현재는 그 세입자분이 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. 근데 세입자분 치고는 관리를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돼 있네요. 본 주택은 약간 좀 서양에 가깝습니다. 약간 북서양인데 거의 한 90%는 서양에 가까워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 일찍 나왔는데 해가 지금 이렇게 뜨죠. 그래서 한 12시 지나면 해가 굉장히 잘 들 겁니다. 거실 창쪽으로 해가지고 해가 굉장히 잘 드니까 크게 춥지 않아요. 이런 걱정, 추울 것 같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서양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외관은 이렇게 돼 있고 땅 모양은 거의 정사각형 모양이라서 땅 모양이 이쁩니다. 이쁘게 잘 돼 있고요. 그리고 건축물의 외관 한번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. 외관이 약간 독특하죠.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돼, 약간 디자인 건물 같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앞에 이 집하고 같이 건축하신 분이 시공하신 분이 같은 분 같아요. 자, 외관 한번 보죠. 이렇게밖에 못 보나요? 자, 이렇게 볼게요. 보면은 2층 주택이고요. 전반적으로는 사이딩 마감이 되어 있어요. 사이딩 마감에 페인트 칠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신 것 같고, 시멘트 사이딩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 그 포치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징크로 마감되어 있고요. 경사 지붕에 징크, 그 다음 다 후레싱 작업 다 되어 있고 깔끔하게. 그리고 자, 이쪽에는 특이하게 여기 노출 콘크리트는 아닙니다. 이게
예, 노출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패널인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패널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관리하시긴 편하실 겁니다.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. 굉장히 좀 예쁘죠. 건물 자체가 좀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외관은. 자, 바로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,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. 짖지도 않고. 자, 하여튼 현관문도 보시면은 코렐 도어로 해가지고 압축식 도어죠. 압축식 단열 방화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고가입니다. 코렐 도어가 상당히 고가예요.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 바닥 타일, 뭐 좌측에 신발장. 이렇게 전실이 상당히 넓어서 이렇게 자전거라든가 뭐 별도 또 기타 뭐 고가의 뭐 레저 용품 같은 거 여기다가 좀 놔둬도 될 것 같아요. 중문은 슬라이딩은 아니고 이렇게 예, 여는 방식으로 들어와. 이 아이가 예, 집 안내를 해줄 겁니다. 이제 들어가시면 우측에 바로 방이 하나 있고요. 예,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방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그리고 저 벽면이나 뭐 이쪽 뭐 조그맣게 붙박이장 하나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자녀분들 쓰기에는 충분한 그런 사이즈의 방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욕실, 예, 욕실 보시면 예,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예, 무난하게 되어 있고, 예, 뭐 딱히 설명 젠다이로 해가지고 뭐 타일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딱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주방을 상당히 넓게 좀 빼신 것 같고요. 그렇다고 거실이 좁지도 않습니다. 상당히 넓고, 또 창을 양쪽에 크게 이렇게 빼셔가지고 공간감이나 어떤 뭐 조망권 뭐 시안성이 굉장히 좀 좋게끔 되어 있고, 또 바로 바베큐장 출입할 수 있게끔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주방 쪽 바닥을 보시면 이제 다 타일로 예,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기역자 주방에 한샘 브랜드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. 자,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샘, 그 다음에 인덕션 빌트인이 되어 있고, 예,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 한 켠에 이렇게 또 세탁실 겸 다용도실, 보일러실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, 저 앞에 이제 터닝도어가 나가시면 바로 주차장입니다. 주차박스 있는 곳. 예,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세컨하우스뿐만 아니라 실생활하기 그냥 편하게 돼 있어요. 그죠? 구조 자체가 설계를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천장이 이런 부분 보면은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수리는 다 해놓으셨는데 도배를 한번 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현재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. 하자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층에 방 하나, 욕실 하나, 그다음에 거실, 주방,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꾸며져 있고요.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1층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좀 폭이 넓어요. 일반 전원주택 대비 폭이 굉장히 넓고, 이걸 넓게 하면 그만큼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, 본 주택은 상당히 넓게 이렇게 다니기 편하게 짐 같은 거 하나 올라가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. 예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올라오면 바로 방이 이렇게 있죠. 이렇게 방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. 요 방은 뭐 보시면 요 안쪽까지 이렇게 이쪽은 이제 시스템 연결해 가지고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. 여기다 이제 이쪽에 문 하나 커튼이나 이렇게 막으면 좋을 것 같고, 굉장히 방이 넓어요. 그래서 지금 세입자분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좀 활용하고 계시고, 그죠? 자, 2층에 두 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거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좌측에 이렇게 붙박이장 돼 있고, 이 방에 이제 욕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을 이제 안방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욕실 이렇게 돼 있고요. 예,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좋죠? 두 번째 방까지 오셨고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면 증동리에 소재하는 3억대 전원주택 매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생각보다 괜찮죠? 컨디션 괜찮고, 오셔가지고 뭐 풀 정원 관리만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고, 내부는 크게 손댈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컨디션 괜찮고, 뭐 주변 풍광 너무 괜찮고, 설거지 접근성 좋고요. 예, 뭐 저는 뭐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경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다 집들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제설은 다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
주차가 두 대, 예, 두 대 정도. 그 다음 더 여유롭게 하실 거면 도로 한 켠에 뭐 이렇게 좀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. 네,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좀 뭐 초행길이신 분들은 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들어가는 더 지역도 있습니다. 더, 더 들어가면 더 집들 많아요. 예, 일단은 서울에서 접근성 굉장히 좋고 대하초등학교 가깝고요. 그 다음에 국수역, 국수역 이용하시면 되고, 예,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3억 되면은 예, 괜찮습니다. 건축비 감안했을 때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해도 예, 이 정도 돈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이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렸고 날씨가 이제 많이 덥죠. 5월엔 또 가정의 달이고 이제 좀 진짜 올 여름은 폭염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참 하여튼 뭐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제 저기 뭐 작년 재작년에 양평에 많이 이제 뭐 산사태도 일어나고 막 했었는데 수해 피해도 좀 많았죠. 그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건강하시고 뭐 하시는 일 조금만 이제 힘드신데 자영업자분들 좀 잘 버티시면 또 좋은 날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